미국 스트리트 파이팅 대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52세 한국 파이터 올드보이 데이빗 경기 준비해봤습니다. 40 넘어가면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든 나이죠. 먼저 화끈하게 이긴 경기 하나 보겠습니다. 대결 상대 미국의 화이트 울프 선수 176에 61kg 대결 전 인터뷰를 하는데요. 나보다 나이 많은 상대와 대결하게 되었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White Wolf standing strong. Go ahead. 늑대긴 한데 보릿고개를 겪은 늑대 같죠? 암튼 자, 오늘의 주인공 올드보이 데이빗 167에 93kg 나이 및 신체 조건은 상대보다 불리한데요. 과연 어떤 대결이 될지 경기 함께 보겠습니다. 자, 대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리치가 짧기 때문에 붙어서 펀치를 날려야겠죠? 자, 펀치 치면서 달려듭니다. 벽에 몰렸죠? 옆으로 돌려놓고 펀치. 펀치 들어갑니다. 다운되는 화이트 울프. 일어나긴 했는데 경기 포기합니다. 화이트 울프 대단하죠. 대결 15초 만에 끝내버렸고요. 주요 장면 다시 보시면 자세 낮추면서 전진 펀치 좋았죠. 상대도 반격해봤는데 니킥 나올 때 카운트 펀치가 좋았고요. 펀치 한 방에 넉다운 됩니다. 올드보이 데이빗 격투기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 없다고 하는데 한국 아재의 파워를 보여줬고요. 자, 두 번째 대결 미국 국현과의 대결이고요. 역시 본인보다 조건이 좋은 선수죠. 자, 어떤 대결이 될지 경기 보겠습니다. 흑형들도 타고난 힘이 좋죠. 흑형에게 한번 간 여자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다정하다고 합니다. 계속 킥을 날려줍니다. 로우킥 반격. 자, 위빙하고 훅 좋죠. 지금 흑형 당황했고요. 눈으로 돌진했는데 다시 달려듭니다. 지금 불나방에 빙이 됐죠. 킥도 위빙으로 피했고요. 인사이드 좋습니다. 미들킥 나올 때 어부바. 네, 펀치 나올 때마다 움직여주고 있는데 상체 움직임이 좋습니다. 로우킥 간간이 로우킥 섞어주는 게 굉장히 좋죠. 상대는 지금 닥치고 돌격형인데 저돌적이죠. 자, 로우킥 차고 넘어졌죠. 입식 경기 룰이고요. 상체를 계속 움직이면서 공격을 잘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30초 정도 남았고요. 막판 자 들어가 봅니다. 360도 회전샷. 붙잡고 뒹굴면서 1라운드 마무리가 됩니다. 자, 2라운드 바로 시작합니다. 펀치 조심해야죠. 자, 붙으면서 펀치 한타 좋습니다. 살짝 걸렸죠. 올드보이 위빙하고 훅 좋습니다. 라이트 들어갑니다. 자, 다운되는 흑형. 대적으로 뻗었죠. 결국 심판 경기 끝내버렸고요. 대단합니다. 올드보이 데이빗 52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